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이른 아침에 원양온천역 5일장을 찾았고요. 시장엔 아주 마늘로 뒤덮여 있습니다. 가격은 지난주에 이어 폭락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늘 구입하는 시기가 언제가 좋은지 한번 알아봤고요. 홍산마늘에 대한 이야기도 전개하겠습니다. 또한 실패 없는 마늘 저장 방법, 정이 넘치는 원양 장난을 보여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너무 소문해서 못 찍는데 얼마? 9만 5천원에 가져가 있죠. 얼마? 5만원짜린데 5만원. 네. 할머니가 4만 5천원씩 두 접을 달라고 해서 5천원만 더 쓰라고 했더니 가신다고. 그래서 아무나 9만 5천원에 가져가시라고 갈 만한. 할머니가 너무 하시네. 이거 돈 5천원이 문제예요, 할머니? 이 마늘 사는데? 이게 1년 농사 제일 어려운 게 마늘이요. 6접 갈 마늘이요, 할머니. 6접 갈 마늘. 들어보시오. 이건 한 접을. 4만 5천원. 네. 어디 마늘이? 안면도 거예요. 안면도? 이런 거 하면 진짜 까먹기도 좋고 오래 가고 좋아요. 싱싱하게 말려가지고. 이게 한 접이에요? 이게 100개씩이요. 잘 먹거나. 잘 묶어놨는데. 아파트, 아파트는 이제 애들 좀 매달려 가지고. 아, 그렇지. 근데 아래 뒤에 거는 얼마씩이야? 이거는 5만 원. 5만 원? 이거 좀 그래 줘봐. 응? 그래서 줘봐요. 엄청 커. 사장님 들어봐. 들지도 못해요 혼자. 3만 원씩. 3만 원? 네. 이거 이것도 저기 거. 다 육쪽에 사단 육쪽. 육쪽? 어디 거야? 사단 육쪽 말이야. 잘라요? 별로? 잘라. 아깝게 매달린 게 나. 이거는 육종이요. 원 단판. 이게 얼마다고 해? 이게?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예. 100개. 100개에 만 오천 원? 예, 싸죠. 왜 이렇게 싸? 오. 어디 마늘이? 합덕 마늘이요, 합덕. 합덕? 이야, 100개에 15,000원이 진짜 싸네. 한 개 딸리 갔다, 한 개 딸리 갔어. 이게 딸리 갔어. 이게 항암 마늘이래요. 이게 항암 마늘이래. 이게 맞는 거요? 맞아요. 끝에가 파란 거예요. 그럼 맞는 겨? 이게 항암 마늘이래요. 맞아요. 고마워요. 우리 또 어떻게 유튜브를 또 만났대야. 그러니까. 아,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천원 여기 시장에 나오더라고. 그건 얼마짜리? 마늘. 예, 2만 원. 이게 맞는 겨? 항암 마늘? 맞아요. 나는 반 마늘 아니에요. 반 마늘이에요. 다 세 가만 잘라요. 쉬어갔어? 세 가만 자르는 부족이면은 언제 오세요? 이게 잘 산 거겠지? 아니, 항암 마늘이라서 내가 항암 마늘. 이거 뭘까? 밥도 해 먹고, 콩마늘도 해 먹고, 다해 먹어요. 예. 5만 원, 한 접에 3만 원, 만 원, 2만 5천 원 그래요. 서산 육쪽 마늘이에요. 원래 육쪽이 비싸요. 반 마늘이요? 반 마늘이죠. 서산은 녹마늘이 없어요. 올해 비가 많이 와서 그렇게 많이 흙지 않아요. 엄마. 그때 저 가액계 홍산 마늘이죠? 홍산 마늘인데요. 저게 여기서 마늘 천 개 팔고 있어요. 네? 천 개 팔고 있어요. 아, 가격은? 저거 한 접에 3만 원 받는 사람도 있고 2만 5천 원 받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저는 새벽에 이제 그 상인들한테 땡겨주신 대로 그냥 한 접에 2만 원씩 팔고 있어요. 아, 지금요? 네. 한번 볼까요? 여기? 네. 3만 원이 저기 3만 원에 맞은 거예요. 아까 저쪽에서 물어봤더니 3만 원씩 달라고 하더라고요. 3만 원? 3만 원. 싸게 파면 2만 5천 원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게 50개예요? 네, 50개 만원. 한 접에 2만 원 받고. 한 접에 2만 원. 네. 아침에 도매내야 된 대로 거기에 마트로 그냥 팔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갖다 판다고 하는 분들한테 도매로 줄 적에 손님이 와서 나도 좀 몇 개 주세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님한테는 2만 원에 팔고 그 다음 손님한테 5천 원 더 받고 만 원을 더 받으면은 그럼 나중에 말이 생겨요. 그분들이 그 사람은 그때부터 기분 내키는 대로요. 그러면 안 돼요. 시세는 균일하게. 그제 아 우리 수식입니다. 철학이 있으시구나. 아, 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손님들이 그러니까, 또 오시지. 이게 얼마래? 만 원이야. 만 원이요 이게 만 원. 만 원이네. 한 접에 2만 원. 한 접에 2만 원. 한 접에 만 원. 이걸 이 양반은 2만 원에 걸려왔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2만 5천 원 받는다고 사람 봐라. 또 3만 원 안 돼요. 한번 시작했으면 그대로 가야 돼요. 아, 진짜 2만 원이면 엄청 싸네요. 엄청 싼 거예요. 이게 이제 홍산 마늘이 아니 이제 그 홍보가 덜 됐어요. 그렇죠. 네. 그 저번에 누가 정동시장 갔더니 네. 이게 외래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그 우리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우리 국산 품종인데 그렇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게 왜 홍산이라고 하느냐면은 홍성에서 박사님들이 와가지고 육종 마늘에다 향균 배양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홍성에서 최초 심기 시작이 지금 심어나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홍성산, 홍성산, 홍성산이라고 부르는데 홍성산, 아니 홍산 이렇게 그 쉬운 말로 그래서 홍산이 그렇게 됐구나. 유래가 어떤 양반은 홍삼이냐고 아니에요. 상한 마늘입니다. 아니 상인분들도 홍삼 마늘이라고 적어놓은 분들이 있더라고. 잘못 적어. 그게 그 내막을 모르고 남들이 이렇다고 하니 그냥 하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오셔가지고. 네? 이건 얼마예요? 요거 한 단에 만 원이에요. 한 접에 2만 원. 여기 만 원. 여기 아니에요? 홍산. 홍산 마늘이요? 네. 홍산 상한 마늘. 이렇게 알도 좋고 큰데 네. 이거 좋아요 이거 저희가 1000원이라고 했죠? 예예 한 접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100개 한 접 그래도 작년보다는 엄청 저렴한 거잖아요 작년 6만원에서 시작해 보는 건 10만원 7만원 만원에서 한 2만원 정도 저렴한 거죠 저렴해요 네, 그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장마철 때는 이게 언제 구입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오, 지금 장마 오기 전에 구입하시는 게 좋죠. 그 장마가 오면 아무래도 보관을 잘못하면 이제 이 배가 상해가지고 끝도 떨어져요. 나오던 것이 이제 장마 지나고 나면 좋죠. 바로 맨단 말이에요. 바로 맨은 그때 또 시세가 조금 달라져요. 올라가죠. 올라갈 것 같아. 올라갈 것 같아. 그런 예측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이 그 마늘 구입하는 아주 최고의 그 접기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요새 네. 뭐 장마를 이제 말른 것도 좀 잘 말렸잖아요. 요즘에. 지금 이 정도면 많이 말른 거예요. 그렇죠. 이게 빵빵해야 하는데 이게 이렇게 부들부들 이 정도면 안 맞는 거예요. 이 정도는 더 더위 더 밝지 않고 갖다 달아놓으셔도 시장이 없다고 하잖아요. 국민들 요즘 그 마늘 농사 짓는 분들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시세가 우선 약해졌고 노인분들이 이렇게 때문에 일이 인건비가 가장 문제예요. 인건비. 뭐 하나 드려요? 뭐 넣어야 되나? 언니로. 언니는 안 왔어요. 집에 이슈?
이 마늘 아니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부족인 게 이거 한번 네. 잡숴보시라고 드리는 공짜 거예요. 공짜 넣어주세요. 공짜 넣어주세요. 네. 서비스로 드려요. 이거 잃는 마늘인데 이게 잃는 마늘인데 쪽이 좋아. 맛보시라고. 이게 지금 거의 이 육죽하고 맛이 같아요. 이게 이제 마늘 저장을 또 해야 되잖아요. 예. 저장하는데 어떻게 저장을 하죠? 저장은요, 그거를 햇볕에다가 걸으면 안 됩니다. 어, 그래요? 왜 돼요? 되면은, 여름 햇볕에 익어가지고, 썩어요. 그래서 이제 그늘진데, 햇볕 바로 앉으면 그늘에다 며칠 이렇게 널어놨다가 망에다 담아서 그늘에다 걸어만 놓으시면은 저장이 잘 없습니다. 간단한데? 예, 예. 햇볕에다 또 바짝 말르라고 이제 햇볕에 걸었다가 이제 보통도 햇볕에다 쨍쨍 나는 데다 갖다 놓으시고서 그러니까. 우리 그 썩었어 말을 나쁜 거 됐어 그러셨네. 잘못 넣으셨네요 그러면. 아닌데 예, 공기 통하고 햇빛 안 들어오는 데다가 걸으시면 됩니다. 아 간단한데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농부들 심정 마늘 농사하는 사람들 인건비도 상당히 비싼 줄 알고 있거든. 예. 예. 지금 이 마늘 캐는 거는요. 예. 지금 큰 문제 앞으로 외국인들도 15만 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해서 또 만 원이면 또 떼먹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은 바로 참 다 따지면 하루에 17만 원, 18만 원 들어가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일을 그만큼 해주면 좋은데. 이게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사람은 똑같다, 외국인은 똑같이 독립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똑같아놓으니까 외국인은 일을 안 하고 외국인들만은 외국인들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꾀하는 사람들은요 안 해도 못해요. 농가에가 엄청 어려운 거죠. 어려운 많겠네. 인건비 때문에. 네, 네. 저렴에 비해서 그거 한 점에 5만 원이야. 만 원 이상 저렴해진 거. 최하 단가 따서 만 원. 만 원 이상 넘을 것이다. 작년하고 대비해가지고. 네. 액기스로? 예, 네, 1대1. 로밥은 얼마래요? 2,000원. 2,000원? 안녕하세요. 1,500원이요. 1,500원. 이 강낭콩이에요, 이거는? 예. 한 자루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아, 무슨 오이가 이렇게 길대요? 네, 오이 종자가 좋아서요. 네. 맛있어요, 오이가. 씨들이 커도 종자가 없어요, 씨가. 아, 이게 다른 종자예요, 그럼? 네. 야, 엄청 길다. 오이도 맛있고. 맛있어요? 네. 오가리코치가 얼마예요? 오가리코치 3,000원이에요. 좋아요? 네. 주세요. 오이는 얼마예요? 네? 오이는 얼마? 5,000원이요. 5,000원? 야, 이렇게. 깊숙한 오이는 처음 보네. 대방에서 이거 직접 심었거든요. 대방이 많이 나온다며. 네. 얼마예요 이거? 이건 15,000원. 이건 만원. 아 이게 좀. 아 이건 못생기고 막 집어넣은 거고. 이거는 50개 정품이로. 차가운 수박이라는 게 뭐예요? 네? 차가운 수박. 차갑게 갖고 가셨네요. 아, 냉장고에 있다가 가져오셨구나. 차가운 수박.
이게 뭐예요? 숫떡인가? 숫개떡이요. 숫개떡. 까먹은 거 이거. 얼마인가나 물어볼까? 이거 얼마예요? 만원. 만원 싸게 파는 거야 지금. 어떻게 또 이거 만원에 못 사. 150원. 아니 판단이 막 크게 나는더라 그런 거 잘 봐. 수마? 복수야. 만 원? 집에서 따오셨나? 예. 네. 우리가 농사 짓기 여기 농사 지은 거지 아들. 네. 아. 한 종일에서 복수와는 다르고 맛있어요. 한 방울이 얼마예요? 한 방울이 만 원. 만 원? 예. 네. 만 원이라도 사게 주는겨. 남의 거 보지 않아서 사게 주세요. 나는 그냥 뭐 비싸게 나 알마도. 이건 무슨 오이예요 이거? 오이 저기 누가 보이? 어? 누가 보이? 맛있는 거. 이거 맛있어요. 누가 보이 맛있는 거예요. 쓰지도 않고 좋아요. 옛날 초종인가 보다. 예, 초종인지 하얗은 거라 쓰지 않은 거예요. 초종이다 절여갖고 짜나 불붙이던데가 아 이렇게 해가지고 예. 쳐 쓸어가지고 예. 누가 해놓은 거잖아 이거 3천 원 그래갖고 이렇게 뜯자 그래갖고 꼬치장이랑 마늘 넣고 이게 뭐지? 그냥 깨서 기름 넣고 저거 맛있지 그게 제일 맛있는 거지 이거는 쓰지도 않고 오이 쓰면 못 먹어요 이거 5천 원 저거 3천 원 5천 원 이거 드세요 5천 원. 드세요 드릴게요? 예. 아시는 분들이 사가는구나 이제. 맛있잖아요. 어쩌면 이게 소소마이예요 이게. 이거는 밖에서 먹는 거예요. 나고 먹어요. 시장은 없던데 이런 거. 그런데 집에서 내가 농사 준 거야 오이 맛있는 오이요. 네, 안 갖고 나왔어 마늘. 마늘 안 갖고 나왔어. 갖고 나온 거 있어. 안 갖고. 내 이마에 그. 밖에 갈 거예요. 아유 서비스도 막 크시네. 예. 예? 예. 뭐요? 그 서비스는? 예. 고추. 예. 박수. 고추. 예. 갈색 고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딸이 고추 드려요. 강에 오니까 아주 정이 넘치네. 예? 잠깐만. 속이 빨개요? 속이 노랗죠. 노랗죠. 네. 노란 거죠. 노란 거죠. 이거는. 잠깐만. 노란 거잖아. 노란 거잖아. 속은 노랗고. 야. 빨갛고. 속은 빨갛고. 속은 노랗고. 저기 호박 고구마 마냥. 고구마 같아. 이게 맛있어. 아, 빨간 감자 하나 줘. 무슨 감자? 빨간 감자라고. 고마워. 빨간 거 빨간 감자. 하얀 하얀 감자. 내가 이름 줘. 복숭아도. 예, 노란 복숭아는 노란 한국 복숭아고. 하얀 건 같은 복숭아고. 나는 내가 이름 줬어. 내가 녹화들어 나는 복숭아 이름을 갖다 심은 사람이 복숭아 이름을 해줬는데 잊어버려서 몰라요. 이거? 청계. 청계알? 네. 아. 이거 한 그릇이 얼마야? 8,000원. 8,000원? 이건 뭐, 몸에 좋아서 뭐, 어디? 그냥 날로 들기름 한 방울 떨어져서 자시고 지우면 천연 사람 좋다고 했어요. 노가구이. 네? 노가구이. 노가구이? 예. 노각은 이런 게 노각 아니에요? 이게 커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식품도. 아, 여기 크면 이렇게 되는구나. 네. 저장용. 아, 저장용 이렇게 길쭉하게? 네네네. 이건 오래도 썩질 않아요. 아, 그래요? 얇은, 이렇게 얕은 거는 저장용이 아니라 금방 썩어요. 이건 무슨 호박인데 이렇게 못생겼대? 호박이지요? 옛날 조선 호박. 아, 조선 호박이요? 네. 맛있어요, 이게? 아, 이게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달아, 달면서 포근포근해요. 얼마예요, 이거? 하나 2,000원. 두 개 3,000원.
굴사과? 굴사과. 오. 원래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저기 9월달이, 8월달이 따요. 8월달 따기 시작했어요. 추석 때 제일 많이 나가지고. 추석 때? 요건 더 크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치요. 생긴 게 좀 다르네, 이거. 귀엽게. 이거 한 바구니 얼마예요? 5,000원인데 안 팔려서 그냥 4,000원 주려고. 그래? 아니, 그래도 우리는 황토흙이라 좋아요. 한 박스에 얼마예요? 2만원. 2만원? 예. 어, 좋으네. 예. 이거는 13,000원. 작은 거. 10kg인가요? 10kg? 예. 11kg 다 돼요. 수미감자요. 수미감자 3개 7만원. 어때? 따뜻하시잖아. 콩 얼마예요? 호랑이 콩. 이거는 2만원. 뭐 3만원. 강남 가서 2만원. 2만원? 예. 이거 맛있어야지. 제비콩. 제비콩이라고 그래. 제비콩? 그리고 4kg 500 나온 거예요. 4kg 직접 농사 지신 네, 거구나. 농사. 아. 아주 물죽에서 이렇게 겉이 없이 다 말랐어. 얘는 아, 어떻게? 호랑이 콩. 호랑이. 어, 이건 어떻게? 3만원, 호랑이. 3만원? 어, 자주예요? 아, 5천원. 5만원. 5천원이고. 자, 모델료, 모델료 취해. 아, 저번에 예? 드렸는데. 아니, 얘는 조금 더 주셔야 되고. 야, 조금만 가져. 조금 껍데기. 엄청 싱싱하고, 맛도 좋고, 영양가 좋고. 그거는 더 껍데기. 예, 그래. 보약이네. 아우, 2,000원 물르니까요. 바빠요. 3,000원 부르면 떠듬거리고 나가는데. 네. 농사하신 거예요? 네. 농사하시니까 이거 2,000원씩 내주려죠. 그러니까. 냉기는 제가 1,500원씩 냉겼어요. 만 원? 여 포도나무도 있네. 이게 네. 집에다 키울 수 있어요? 네, 베란다다 저기도. 베란다? 아파트에도? 응. 오, 포도 열렸는데도 괜찮아요. 이건 얼마예요? 돈 3만원, 저건 2만원 드려요. 포도가 더 여볼까? 화분이라 그렇게 많이 크진 않아요. 그러죠? 응, 화분이라. 아. 요건 미니 장미. 세 포기 5,000원. 세 포기 5,000원? 네. 아이고, 네, 야생화로 돼 있네. 네, 네. 베란다다 키워야 돼, 이제. 이거, 한라봉. 이게 한라봉이? 네. 오. 저거는 귤. 요거는 구아바. 귤. 구아바. 네, 구아바. 구아바는, 구아바. 구아바는 잎사귀, 나무를 다 먹을 수 있어요. 차고다 먹고, 과일도 먹고. 구아바, 저런 데 가면 구아바, 수제비, 살구, 입사귀 바로 받고. 얼마예요, 이거? 한나무에? 3만원. 3만원. 몇 귤은? 귤은, 그런 거는 이제, 베란다다 틈을 열어요. 아, 그래요? 얼마예요, 이거? 그건 7만원, 얘는 3만원. 원래 귤나무가 저만큼 키워놓기가 어려워.
애기때부터 그렇지. 오랜 세월 키워야 되죠. 한 8년 넘을 것 같아요. 그래? 얘는 뭐 이렇게 수염이 많아. 이름이 뭐야 얘? 틸란 수염 맞아요. 틸란 수염. 아 그래? 네. 미세먼지 공기정화 식물. 요게 틸란. 요게 보라색 꽃 피고 요거는 하얗게 안개꽃처럼 피고. 아, 그 따로 놓는 거예요? 예, 그렇죠. 같이 하는 얘는 이제 요 새끼 쳐 갖고 올려 놓은 거구나. 아니 요게 이렇게 새끼가 쳐. 얘가 이렇게 어른 되면은 말 커. 이렇게 커. 그러면 이제 막 커지면. 그래. 응. 이건 얼마예요? 만 원. 만 원. 요렇게 빨고 소름해질 때 꽃혀요. 요거 이제 하얗게 피고 안개꽃이야. 물을 줄 때 얘는 따로 줘야 돼. 스프레이로. 얘는 이제 이렇게 뿌리다가 이제 한 달에 한 두 번은 물에다 담궈야 돼. 이만큼 담궈 갖고 이렇게 조금 담궈놨다가 물을 흡수기 만져보면은 건조해. 그럴 때 이제 물에다 담궜다가 이렇게 말려야 돼. 이렇게 털어야 돼 다. 이렇게 습기를 이렇게 빼주고 이제 이렇게 말렸다가 이제 갖다 걸어놓으면 좋아. 수생식물이구나. 그렇죠. 이거는 백향과. 백향과. 100가지 맛과 향이 난다 그래갖고 이름 백향과. 요즘 인기가 좋아요. 그래? 응. 저렴하고. 이게 좀 귀한 거 같은데. 얼마예요? 2만 원. 시계꽃처럼 피고. 이 꽃은 이렇게 펴요. 그런데 얘는 안 열어. 얘는 열고. 그렇게 펴요.